예수님 열두 제자도 남자에서 여자로 환생, 하늘궁 계신다고 하셨는데, 그분들도 업장에 하락해서 남자에서 여자로 환생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. 그 사람들은 이제 졸업생이기 때문에 신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오기 위해서 전부 이상한 가정의 몸을 받아가지고 온 거야. 그리고 오늘 이 장소까지 인도가 된 거야. 알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품없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도 하늘국에 오기 위해서 그 사람 만난 거야. 맞죠?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에 돼 있으면 여기 오나?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인데도 하늘궁에 온 연도하고 나하고 맞추기 위해서 별 볼일 없는 남자한테 가서 여 마누라로 태어나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온거 기가 막히죠?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화 하나야. 그 스토리가. 그래가지고 그 임금 지내던 사람이 와 어떤 남자 농부 마누라로 앉아가지고 다시 하늘궁으로 오게 된 거야. 그 얼마나 기가 막혀. 그러니까 비행기가 일부러 착륙한 거지. 잘 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. 그거 얼마나 좋아? 이제 이해가죠?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을 업신 여기면 되나? 안 되는 거야. 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 고약한 남편, 고약한 아내를 안 만났으면 오늘 여기 올 수가 없어. 맞아, 맞아. 잘 나갔으면 둘이서 지금 크루즈 타고 있을 거야. 그래, 안 그래? 그 허경영 그 미친놈 사면서. 맞아, 맞아. 그러겠죠? 팔다리가 쑤시고 집구석이 망하니까 내가 보인 거야. 병원에 들어누워서 내가 본 거야. 다리가 부러지니까 흥행형을 본 거야. 침대에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다가, 어머, 이게 뭐 이상한 놈이 나타났네. 이러다가 하늘로 온 거야. 맞아, 맞아. 응? 응.